네, 안녕하세요. 랩감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영상을 최근에 많이 못 올렸는데요. 저희 뭐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가 이제 영상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제 웹캠으로 바꾸고 뭐 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마이크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들으시는 저희 사실은 뭐 축구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비디오 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긴 오디오 방송에 가까운 채널이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오랜 장시간 들으셔야 되는데 사운드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제가 들어도 사운드가 이제 거슬리니까 제가 이제 같이 리뷰하는 손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계속 사운드 문제가 어떤 뭐 예를 들면 훈님과 같이 이제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 쪽에서 들어가는 사운드가 좋지가 않고 또 이제 훈님이 그 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마이크 그건 사운드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 쪽에서 지금 그 부분 해결이 안 됐고 또 웹캠을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웹캠의 줌 조절 능력이 빡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오토포커스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사실 이제 살짝 이제 애를 먹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최근에 뭐 리버풀 경기 챔스 뭐 중단 리그 중단 이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올리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축구화 리뷰는 사실 아틀레타하고 뉴발란스 이후에 지금 국내에 출시가 된게그 프레테의 그 재페니스 칼라 모델, 파란색 모델이 나온 게 있어서 어떤 분은 그거를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이제 컬러만 바뀐 제품이어서 사실 저희 쪽에서 보면 크게 리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게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컬러 바뀐 건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오리지널 컬러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긴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즈노의 이제 모렐리아의 네오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TF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리뷰는 여전히 계획 중인데요. 요 영상을 녹화를 해서 제가 사운드를 체크를 하고 다 해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리뷰를 바로 할 계획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그런 식으로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미즈노로부터 선물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원래 미즈노가 모렐리아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때 리뉴얼 뭐 35주년 리뉴얼 모델이죠. 그게 출시가 될때 국내에서 이제 런칭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오버더피치 연남동에 있는 거기서 아마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리뷰어로 그 행사를 참석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미즈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행사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행사를 못 갔는데 감사하게도 미즈노 측에서 이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은 요거는 요 영상 말고 제가 따로 간단한 리뷰 또 소개해드리는 리뷰. 국내 출시는 지금 뭐 나중에 요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3월 25일경에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격을 확인해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리뷰에서 보내온 거에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가격은 모르겠지만 신발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리뷰를 축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축구하러 다니실 때 신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은 뭐 35주년 리뉴얼 모델이긴 하지만 그 제품은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키나 다 다른 쪽에서도, 크게 뭐 새로 나온 제품들이 없어서, 저 자꾸 이제 컬러 변경 모델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방송을 쉬면, 저희가 오디오 채널인데 명색이 입이 굳을까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답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축구 용품 업계에 계신 분을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 뭐그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여쭤보려면 한 3,500명 되는데, 사실 3,500명만 돼도 축구와 리뷰하는 게 사실 겁이 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 아틀레타 TF A005인가요? 그 제품의 리뷰를 올리고 난 이후에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왜냐 아틀레타는 지금 국내에 알려져 있지도 않고 많이 제품 자체가 국내 수입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정식으로는. 데스포르치는 정식 국내 루트를 갖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틀레타는 완전히 국내에서는 아니 전혀 뭐 생소한 브랜드죠. 그러니까 축구가 좀 아신다는 분도 사실 잘 모르는 거나 아니면 창의경험을 먹거나 이런 브랜드에서 크게 그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었고, 저희는 뭐 이제 구독자 수 워낙 적으니까 소수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올지는 뭐 예상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다만 아틀레타는 뭐제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종류의 TF를 통틀어서 제 개인적으로 신을 만한 TF는 이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제품을 봐도 착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제품이 없어요. 코파도 다 실패, 뭐 X의 TF도 그렇고, 미즈노 요번에 35주년으로 나오는 새로 나오는 제품은 어퍼 두께라든지 미드솔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한데, 그 이전에도 모렐리아는 여러 형태의 뭐한 20년 가까이 모렐리아 AS 제품에 대해서 착용을 한 바로는, 초기의 AS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뭐 그나마 카페적 인조구장에서 꽤잘 신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약간 그 천연잔디에 가까운 잘 관리된 인조구장에서는 사용하기 부적합할 정도로 스터드가 미끄럽고, 우선은 신형 모델에서 지금 나오는 건 어퍼 라스트 같은 이제 그것도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휴지 밀착력 이런 것들이 좋긴 하겠지만, TF화는 또 일반 축구화랑 다르게 정말 그 스터드의 지지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그 신기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신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흔들리는 것도 FG 이런 거 신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점들이 있어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크게 뭐그 사용을 해서 재미를 본다 아니면 큰 만족도를 얻는다 이런 것들은 좀 없는 편이어서, 크게 이제 개의치는 다른 그 제품들에서 고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틀레타는 그전 3년 4년 전에 나왔던 모델도 제가 착용을 해보면 그 상태로 이제 꽤나 괜찮기 때문에 뭐그 정도면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다고 벌써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그 너무 많은 분들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대열에 나서는 바람에 그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저희가 너무 높여서 소비자분,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약간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은 했었었어요. 했는데 다행히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아틀레타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는 리뷰가 나와서, 이제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역시 어려운 거긴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구독자가 많으면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구하는, 뭐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어떤 분들 막 급박하게 막 구하신다고 막 그러신 경우들 많아서 저희가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제품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긴 하다. 그리고 점점 리뷰어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이 분야, 이 축구와 리뷰 분야에서 저희가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더 리뷰의 그 객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은 뭐 약간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로 방송을 하진 않다가 오늘 갑자기 하게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댓글, 그러니까 그런 한두 개 제품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리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죠.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답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 좀 제한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오히려 이제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면 그것들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댓글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가장 최근 순서부터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느 분이신, 남이윤호님. 예, 네, 남이윤호님이신데, 이분은 레블라 3 셀렉트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특히 레블라 제품에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CT 프레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분께서 하신 거는 이 모델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CT 프레임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체감을 해보고 싶은 그런 걸 갖고 계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는데, 뭐, 이제 셀렉트 모델에도 요 고급 제품처럼 CT 프레임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문의하셨는데, 제가 일본 측 미즈노로 들어가 보니까 셀렉트에서도, 그 CT 프레임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속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셀렉트 AS 제품은 실제로 착용을 해보거나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렸는데 이 댓글을 보고 제가 가장 느낀 거는 뭐냐면 여전히 많은 분들은 어떤 특정 축구화가 나오면 그 축구화에 대해서 브랜드 쪽에서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성 레블라는 CT 프레임 뭐 프레데터는 고무 돌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다 많은 리뷰어들이 그렇게 하면 경험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는 이제 외국 리뷰어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게 뭐 특히 유니스포츠 같은 데 잘 만들고 프로다이트 잘 만들긴 하지만 뭐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기도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본 내용을 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죠. 좋은 영상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이, 그래도 우리나라 리뷰어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그 제품들의 효용성, 그거는, 저희도 리뷰할 때 가장 조심하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달 때도, 뭐, 사이즈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 개인의 족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 그 다 다른 족형에 기초해서 축구화를 신고 테스트를 해보면 개인의 테스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 프레데터 모델을 내놓고 아니면 시티 이 미즈노를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축구화를 주고 여기에 있는 시티 프레임의 작용이라든지 그 다음 고무 돌기의 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 싹 없애고 제품에 아무런 다른 제품을 주지 정보를 주질 않고 요 제품을 그냥 주고 선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착화감 테스트를 하면 일반인들은 여기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고무돌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고무돌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질 않고 그냥 그 상태로만 전달을 해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 그게 가장 현실에 우리가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 느끼는 감각, 핏감에 가장 근본이 되거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다 이렇게 그 베이스가 될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티 프레임의 기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얇은 메모리 폼을 이런 식으로 얽혀놨다 그래서. 이거가 자기 주는 것들이 뭐냐? 시티 프레임이라는 메모리 폼이라 아시겠지만 되게 충격 업수 쪽에 가깝죠. 그러면 요렇게 메모리 폼 넣은 게 충격 업수가 좋은지 아니면 이런 미즈노 모델이나
이 뉴발란스처럼 이렇게 가죽의 어퍼에 스티칭을 한 다음에 두톤 라이닝을 집어넣어서 패딩을 하는 것들이 발의 충격 흡수가 더, 잘 되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티 프레임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발의 충격 흡수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퍼가 더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티 프레임은 프레임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안에 라이닝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요 시트 프레임이 없는 부분은 라이닝 처리가 없어서 직접적이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시티 프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죽 안쪽으로 이렇게 작은 형태의 굴곡이 되어 있는 정도는 공의 프릭션, 즉 마찰력을 높여주거나 하는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죠.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공이 충격을 받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지 마찰력에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거 자체가 말랑말랑하면 공의 프릭션을 높여줄 가능성이 없죠. 이것보다 오히려 뉴발란스 제품에 보이시는 요 형태의 굴곡들이 오히려 굴곡의 크기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릭션이 그렇게 볼록볼록한 요철 구조가 큰 게 만약에 더 높은 마찰력을 준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그 마찰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시티 프레임 같은 이런 소재나 어떤 특정한 기능성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발과 그 다음에 신발의 라스트 구조, 이 전체적인 신발의 구조가 내 발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축구화를 찾을 때 우선은 뭐 저희처럼 수집을 겸하는 사람들은 뭐 신더라도 그냥 수집품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다 사서 신어보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기도 하고 만약 못 신으면 그냥 그 뒤에 있는 많은 축구화들처럼 그냥 전시해놓고 있으면 되니까 개인 수집품으로 상관없지만 신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정 기능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신이 원래 찾고자 하는 축구화와는 되게 멀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찾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 그냥 신고 싶으신 건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짝기님, 뭐, 저희 오랜 예천자시죠. 짝기님께서, 퓨론 6가 이제 만해가 계속 이제 그 초록색하고 까만색 섞여있는 제품에 신고 나오는데, 왜 그 빨간색을 안 신는지. 근데 빨간색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풀 팬이니까 아무래도 리버풀 뭐에서 나오는 유튜브,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통해서 나오는, 뭐, 인스타에서 나오는 방송을 거의 보는 편인데, 최근에 그 챔스 경기 전에서도 트레이닝 세션인가? 그 경기였나? 그래서도 계속 신고 나왔었어요. 빨간색 그 퓨론 6.0을. 근데 막상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신고 나와서, 요번 시즌 징크스 같은 거지 않을까. 예. 뭐 특별하게 퓨론 6가 만약에 불편하다고 할 점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훈련 과정에서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징크스. 요번 시즌이 바뀌면 어쨌든 형태로든지,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연기가 안 됐다 그러면 뭐 그 시즌이 종료가 되고 우승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큰 부담이 없죠. 챔스 탈락했기 때문에 해서 예, 고름 상황 정도. 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소설 컨시어지라고 되어 계신 분인데 최근에 저희 아마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댓글을 이제 여러 영상을 보시고 막 여러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논슬립 삭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논슬립 삭스 리뷰를 해드렸죠. 이미 해드려서 뭐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 댓글을 보다가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어떤 리뷰인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한 1, 2일 사이에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리뷰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화 중에 제일 좋은 축구화라고 하면서 이제 팬텀 베놈을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고 이 축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축구화인데 그 트루삭스 양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제 주제가 잡혀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가장 좋은 축구화, 엘리트급 축구화, 가장 좋은 축구화인데 그 축구화를 신기 위해서는 트루삭스 양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 그 영상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축구화 아닌데 살짝 크다고. 그 왜 가장 좋은 축구화를 사면서 자기 발에 안 맞는 축구화를 샀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샀으면 신는 거는 당연한데 왜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를 첫 번째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축구화와 개인의 발의 조경상의 불일치가 있어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런슬립 삭스를 샀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 자체를 선택을 잘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전 이 시티 프레임에 소개했던 것 마찬가지로 축구화가 가장 좋은 축구화인데 신어는 보고 싶은데 그 축구화가 자기 발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면 되는데 자기 발이 안 맞는 축구화를 억지로 신고 거기에 신발에 발을 갖다 맞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를 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특히 FG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문의는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댓글 질문이.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포기를 못하시는 거죠. 제가 어저께 잠깐 시간을 내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그 TM4 레전드, TM4 8이죠. 8 런칭 모델, 그 무슨 색깔이죠? 그 짙은 뭐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은색처럼 되어 있는데 파란색 들어가 있는 모델의 FG 모델은 기본 30%에 추가 15% 할인. 그러니까 45%의 할인해서 지금 판매 중이거든요. 그 사이즈가 뭐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도의 45% 할인 소비자에게서 할인 가격이라 그러면 수집용 같은 걸로도 하나 사놓을만 하죠. 또 특히 선수들 같으면 뭐 컬러 변경에 큰 치우침이 없고 인조구장과 또 천연구장에서 만약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런 축구화를 사놓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축구화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FG 스터드이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 같으면 저도 한 켤레 구입을 해놓을까 했는데 스터드 자체가 FG였기 때문에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을 안 한 상태지만 또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리뷰어가 그 엘리트 팬텀 베놈을 제일 좋은 제품을 사서 샀는데 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발에 맞는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트루삭스를 샀는데 트루삭스가 밀리지 않는다는 걸 결국에는 잘 안 미끌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트루삭스 양말이 생각보다 두텁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트루삭스 양말을 신으면 전체적인 신발 내부의 공간의 넓이에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핏감은 전보다 개선은 됐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웃긴 거는 양말을 트루삭스 양말을 신고 나서 핏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성현이라고 되어 있는 SH22님은 디아도라 브랜드, 아마 해외에서 지금 디아도라 바지오 모델 03, 뭐, 이태리, OG, MD, PU 모델, 이런 것들이 아마 싸게 판매가 되나봐요, 세일을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축구화도 나와서 잘 안 팔리겠죠, 해외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세일을 하는 모양인데. 제 기억으로는 디아도라 축구화들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모델, 그러니까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매치위너나 그, 바지오 모델들이 비교적 발볼이 좁은 편이었어요. 좁았고 저 지금 갖고 있긴 한데 저기 어디 발볼이 좁아요. 발볼이 좁고 물론 가죽의 어퍼 상태는 굉장히 그 안정성이 높고 단단한 구조여서 그 자체는 지금 뭐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은 발을 넣어서 했던 기억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주지만 중족골 쪽이 상당히 좁아서 전형적인 그 서양인 발에 맞는 발볼 형태로만 보면 그런 축구였어요. 그래서 답글을 드릴 때 본인의 발이 유럽 사람들의 그 어떤 칼발 형태면 그 부분은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이제 그거 제가 디아도라를 많이 구입을 해놓고도 못 신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프레싱 MD, 뭐 매치위너, 뭐 기억나는 것들이 바지오, 몰포, 뭐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있는데 뭐 가장 못 신었던 대부분의 이유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못 신어봤는데요. 근데 브라질은 굉장히 미즈노처럼 이 몰리아처럼 굉장히 어퍼가 부드럽고 얇은 형태여서 이렇게 저기 뭐죠 성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가죽이 되게 얇고 부드러워서 그래서
그 비해서 나머지 제품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별로 모션을. 근데 디아도라 제품들은 그래서 바지오, 최근 바지오 모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디아도라 바지오 이런 것들이 제 기억으로는 발볼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라. 예. 아, 그 다음에 양진영님이신데, 양진영님은 뭐, 아, 임진영님이시구나. 임진영님은 뭐 여러 댓글 많이, 저희 많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아틀레타를 최근에 구입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흰색이니까 때가 타는 부분, 물티슈로 닦아도 되느냐. 천연가죽 부분이 물이 많이 닿는 건 좋지는 않지만, 약간 더러워지면 물티슈로 닦는 거 자체 크게 가죽의 수명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인장 강도 그런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래서 그런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용 채택이 된 게 캥거루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심하게 때가 타면 어떡하냐? 뭐 크리너를 쓰셔야죠. 크리너를 쓰시는데 크리너를 쓰더라도 축구와 인조 가죽에서 묻은 때들이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문지르시거나 해서 인조 가죽의 그 오염, 그러니까 칩에 대한 오염이죠. 고무칩 같은 게 나오면 좀 해소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 다음에 또, 아, 이영우님, 뭐, 저희 오랜 신자신데, 이 제품의 사이즈가 왜 265로 가셨나,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아,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이 굉장히 좁아요. 아마 이 라스트,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올렸지만, 이 라스트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축구화를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건데요. 이 되게, 좁아져서 발의 밀착성이 굉장히 지금 이전 모델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축구화는 발에 딱 맞는 걸 좋아하지만 일반적인 스니커즈는 그렇게 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발에 땀이 많은 편이어서요, 그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화는 축구화보다 무조건 5mm도 크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니커즈도 저희가 미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이즈가 좀 축구화보다는 좀 작게 나온 편이다 해서 265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뭐 신정성 핸드슨님도 이 아틀레타 구입하셔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짝기님은 영상 긴 걸 좋아하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영상 채널이 아니라 오디오 채널이 마찬가지여서. 네. 그 다음에 장성희님이 그 일본식 축구화의 전형이 뭐, 제가 이제 그 뉴발란스 이 모델, 제가 지금 가끔씩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 제품을 지금 축구를 외부에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 있어요. 특히 오른쪽 발만 신고 있는데, 신으면 신을수록 이 일본식 핏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터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제 발의 족형과는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사사히 모델에서는 있긴 하지만, 이 발을 감싸는 이 형태의 발의 밀착성, 이 가죽 어퍼 자체로서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끔씩 이거 신고, 발에 신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 사무실 바닥에서, 우리 훈님한테 그 카톡을 보내요. 야, 이거 진짜, 진짜 끝내준다, 피감이.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건은 결국 이 약간 높아 보이는 스터드와 두툼한 스터드, 이 HG 스터드가 제가 운동하는 인조구장에서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되거나 적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남아있긴 한데, 이 어퍼로만 보면 정말 발의 밀착감이 제 발에는 뛰어납니다. 요거 요 정도의 밀착감 정도는 다른 축구화는 현재로서는 머리선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가급적 실착이 리뷰가 가능하면, 물론 실착이라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 촬영을 하고 이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착용을 하게 되면 그 착용 소감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가 답글에 뭐냐면 K레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에 그냥 침묵된 조건 어떤 부위든지 일단은 이 앞쪽 부분은 최소한 K레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식 라스트가 적용이 되는 제품들은 역시 일본인의 족형에 맞는데 그 족형이 비교적 저랑은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발볼이 좁고 유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발볼이 좁은 사람, 발볼이 좁은 사람은 아니고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극단적으로 넓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 축구화라는 거는 결국 이 신발을 신고 공을 차야 되는데, 거기에 발이 움직이거나, 뭐, 여러 가지의 공간이 남거나, 그 다음에 발과 밀착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핏감이 중요시 되고, 특히 지금 최근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결국 이 소재를 개선을 시키면서 어떤 소재든지 발에 어떻게 최대한 밀착시키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캥거루 가죽 모델로서 이 정도로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축구화는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엑셀레이터 본부로 제품도 마찬가지고,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네오나 뭐, 모렐리아 같은 제품들. 그래서 모렐리아는 이제 이 제품에 지금 라스트가 변경이 됐고, 여기 힐컵도 변경이 됐겠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좁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 축구화가 굉장히 이제 재발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이 파티큐 X 모델 같은 경우는, 축구화도 지금은 이제 약간 무게도 무겁고, 전반적으로 약간 그렇긴 하지만, 세 켤레인가 네 켤레를 구입했어요. 이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컬러별로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했던 제품인데, 요 제품은 전형적인, 이제 일본에서만 만들어져, 일본 아디다스 통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으니까, 이 제품의 특징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본 축구화들이 정말 제 발에는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죠. 또, 뭐, 이정우님이신데, 이정우님이신 TM4 레전드 7, 보통 유포리아까지 신었는데, 개인의 발이 이제 칼발이어서 타이트했는데, 발가락이 아픈 뒤로 늘 반인치 업을 했다는 거죠, 반치수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댓글을 달면 제가 국내 지금 어떻게 축구화들이 소비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제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신발에 맞춰가 신발을 그 어떤 특정 신발을 신기 위해서 사이즈를 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래 사이즈대로 타이트하게 신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신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안 신게 되면 뭐 돈을 날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신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거를 신고 싶어서 반인치 업을 한다고 하는데, 반인치 업을 하고 나서도 발가락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문제겠죠. 제가 봤을 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인치 업이라 그러면 어쨌든 신발의 길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발의 다른 부분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촉촉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볼의 크기, 아니면 발의 두께, 높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가락의 배열 형태, 그 다음에 발가락의 굵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좌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의 리뷰에 저희가 하지 않는 것 중에,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서, 전체적인 착용감은 말하되, 이 사이즈가 업을 하라, 아니면 사이즈를 크게 하라, 작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발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 발에 맞는 게 어떤 사이즈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원래 정 사이즈가 아니고 그 정 사이즈에서 내가 5mm 업을 했다, 예를 들면 다운을 했다, 이런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하고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의 일부 시청자분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이 255가 제 사이즈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 사이즈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레블라는 260이거든요, 이게. 260인데, 제가 미즈노 제품은, 뭐, 대부분이 260을 신어요. 네오도 그러고. 근데, 모렐리아는 미즈노는 260을 맞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260이 이게 모렐리아가 정 사이즈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은 255, 이게 260에 저와 비슷한 사이즈여서 이게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이즈를 업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발볼이 굉장히 넓어서, 원래 본인의 사이즈, 다른 브랜드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여서 작다고 느끼면 단추수 크게 하겠죠. 그러나 내 발의 특이성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어서 사이즈를 업을 해서 가라, 아니면 사운을 다운해라, 이거는 저희가 리뷰상에서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티키님이 영상이 너무 긴다고 하셨는데, 뭐 영상이 그거는 저희 채널의 특징이어서 제가 다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재밌는 의상이 있었었는데, 이상엽님이 그 퓨처 5점이라고 머큐럴 베이퍼즈 에이지 중에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천을 해달라. 제가 추천 못해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퓨처 5.1의 FG 에이지도 신어본 적이 없고, 아니면 MG도 실제로 실착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베이퍼도 아시겠지만 저는 나이키 제품을 거의 신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 조격 문제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제품의 추천은 뭐 제가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이면 이렇게 뉴발란스처럼 이런 것처럼 우선은 그 기본적인 구조적인 아니면 핏감에서 이건 정말 좋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필드 테스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울트라자 같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 모델을 가지고 비교해서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는 대부분 직접 매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주문을 하신 다음에 핏감을 체크를 하시거나 하셔서 비교를 해보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주로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송성훈님은 아마 아스레트 구입하셨는데 착용감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게 사실 손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도 좀 안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다 이런 느낌. 예. 전재현님은 스터드 개수가 많으면 어느 점이 좋나요?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스터드가 개수가 이렇게 많으면 스터드 개수가 적은 것보다는 스터드의 압력, 그러니까 특정한 스터드로 발 전체나 체중 전 사람의 몸 전체를 지지하는 것보다 스터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스터드에서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이제 그라운드 컨택성의 그립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SG 모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4개 정도 있었지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믹스드 형태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앞쪽에 4개 스터드만 가지고는 충분한 그립성, 그러니까 무릎 구장에서 스터드 길이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라운드와 슈저 사이의 마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FG, SG가 믹스드된 형태로 하는 게 유행, 아니면 최소한 앞쪽에 스터드가 6개 이상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축구화들이 진화가 된 거. 네. 자, 그 다음에 X19.1 LTG와 19.1 AG 고민인데, 발 길이가 이게 LL 동네 음치라붐이라는 긴 아이들이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요거는 발볼이 갈 길이가 250이고 발볼 11, 발등 8 이렇게 275로 가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발 사이즈가 250인데 축구한 275로 무려 사이즈를 5단계가 업이 된 경우죠. 제가 발을 쟀을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발을 발바닥을 땅에 짚었을 경우에는 253이었나요? 248 정도 나왔나? 253 정도 나왔나? 그 정도 나와서 255를 신거든요. 그 다음 단순하게 발 길이만 재면 243에서 545 정도 나왔고, 발 눌러지면 이게 이제 좀 발이 퍼지니까 253인데 슈퍼를 255로 신는데, 이분은 255, 250의 길인데 275를 신으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잘못하고 계신 게, 이 FG, HG와 그 다음에 AG의 사이즈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스터드가 다른데 사이즈가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AX 모델인 경우는 아시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발을 잡아주는 픽스 시키는 거가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270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타이트하게 느껴지시니까 275까지도 고려하는 건데, 그러면 앞쪽에 최소 2.5cm 이상, 그러니까 5단계가 업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축구화를 굳이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궁창도 이상이 없을까요? 네, 그게 우선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사이즈 업되는 경우는 원래 발끝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신발의 그 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키킹할 때 특히 발끝이 발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5mm, 10mm 커진 만큼 감각 차이가 반드시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발끝의 감각이
축과 끝과 사이에 있는 공간만큼의 항상 괴리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축구화로 맨 땅에 차게 되면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발을 더 깊숙이 넣을수록 축구화가 땅을 찰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결국 그 앞쪽 앞코 벌어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딱 맞게 신는 게 좋은데 어떤 축구화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신고 싶다고 하더라도 발과 매치가 돼서 자기 발에 딱 맞다는 느낌이 안 들면 가급적이면 자기 발에 딱 맞는 느낌이든 다른 축구화를 찾아보시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축구화를 구입을 했지만 신고 있는 실제 신고 있는 축구화는 제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정이 되고 나이키에서 아무리 좋은 뭐 디자인에 현란한 디자인에 화려한 디자인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해도 신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수집을 다 할 수 있으면 수집을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좀 저랑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고 또 바카리사님, 예, 바카리사님이라는 분이 미즈노와 아식스 축구화의 디자인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축구 잡지. 저는 이제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일본 축구 잡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축구화 소개되는 게 일본 축구 잡지 뭐 그 당시는 이제 일레븐이라든지 사카 매거진 같은 것들이었는데 일레븐은 이제 월간지였고 사카 매거진이라는 건데 주간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주간지가 아니라 15월 단위로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화들을 주로 축구 잡지들을 주로 이제 통해서 이제 그 일본 축구 아니면 아디다스나 푸마 축구화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 잡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개인적으로 축구화를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해본다고.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지만 막 그런 거를 해보면서 축구화 디자이너를 나중에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취업을 하고 싶다. 내가 독일 아디다스 본사 아니면 나이키, 그러니까 한국 나이키는 한국 아디다스 코리아나 나이키 코리아에서는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나이키는 미국 회사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독일에서는 그러면 나이키 본사 미국에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독일이니까 독일 본사 있으면 그 본사에 한국 브랜치 그러니까 한국 지점이죠. 한국 지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일을 하는 거는 본사에서 만든 물건을 한국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는 일을 주로 해요. 그래서 한국 나이키 코리아에서 근무하거나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어떤 디자이너가 직접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없습니다. 잡 옵티니티가. 그러니까 기회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 당연히 도전을 하실 수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또 축구화를 디자인한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 이정우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전공이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혼자서 기본적인 스케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제품의 스케치가 나오기 전까지 그 새 제품에 들어갈 소재, 그 다음에 기술적 컨셉 이런 것들은 공학도들이 하는 거예요. 공학도. 그러니까 그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전공자들, 사회학 전공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특성, 새로운 소재의 화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플레이트에 들어간 소재의 특성,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그 스포츠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것도 체육학 전공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공학 전공자들이 과학자들이 사이언스틱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발을 제조하지 단순하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축구화를 그릴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축구화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새로운 어떤 그 산업,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내가 목표가 아디다스다 그러면, 독일어를 잘할 수 있고, 영어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될 것이고, 내가 미주도나 아식스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시거나, 일본어 유학 가시거나 하셔야 된다. 그 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디다스에서 일한다, 나이키에서 일한다는 것들이 디자인을 일하느냐, 아니면 옷의 디자이너, 아니면 뭐, 그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각 스포츠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복잡한 과학적 지식들을 동원되는 것들이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신에 얼마든지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도전을 해보시라. 저도, 뭐,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데서 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해요. 저 예전에, 제 포틀랜드 나이키 본사가 있는 지인이 있어서, 그, 포틀랜드에 있는 나이키 타운 이런 거 하고, 포틀랜드 그 나이키 본사 앞 지나가 보면서, 와, 정말 저런 데서 일을 할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이키보다 아디다스가 더, 취업을 하고 싶은 곳이 없긴 했는데, 아디다스도 좋아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다음에, 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나 미신호 쪽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 사용하게 됐다는, 가지게 됐다는 거, 예. 그리고, 미즈노 TF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최경국님, 뭐, 장원조님, 문스타케이님, 그 다음에 김록길님, 뭐, 이런 여러분들이 미즈노 TF와에 대한 그 쿠셔닝, 중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있으셔서, 요거는 저희가, 그 다음에 스터드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미즈노 모델 리뷰가 곧 어쨌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도 형태인지. 그래서, 미즈노 TF아들의 실제 특징이 어떤지. 네. 예. 그 다음에, 홍코노라라 튜브님께서, 요것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즈노 인솔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발바닥에 무리가 오는 기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오 2KLAS 모델이. 근데 그 전에는 아마 X19.1 TF 모델을 사용하셨나 봐요. 근데 그래서 스포츠 양말을 두툼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인솔을 교체를 하는 거를 이제 고려 중이시라는 거죠. 근데 인솔을 교체하게 되면 인솔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신발 내부 공간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이즈를 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셨는데. 제가 다 드린 답변은 뭐냐. 우선 미즈노 제품들은, 뭐, 네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인솔이 얇은 게 아니라 미드솔이 얇아요. 그러니까 미드솔이 얇은 거를 인솔과 얇은 걸로 이제 착각을, 물론 인솔도 두껍진 않지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인솔을 두껍게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쿠셔닝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는, 무릎이 안 좋은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TF와 어떤 게 좋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축구화의 TF와의 쿠셔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축구를 안 하셔야 돼요. 무릎을 치료를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어떤 종류의 축구화 TF와의를 신어도 그 쿠셔닝이 너무 뛰어나도 그렇고 너무 딱딱해도 어떤 경우에도 무릎에 계속 지속적인 무릹이 가해집니다. 통증이. 그리고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이 정말 안 좋으신 분은, 뭐, 무릎과 관련된 치료를 하시는 게 우선이지, 미드솔이 두꺼운, 아니면 인솔이 좋은 축구화로 교체를 해서 해결을 볼수 있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 근데 저보다 연령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 주변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 무릎
그 연골, 줄기세포 치료라는 이런 것들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 무릎에, 그러니까 인대 아니면 뭐, 그렇죠. 주로 인대들이죠. 인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그 연골이라든지 이런 재생을 해서 조직, 새롭게 이제 그거 해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수술까지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축구화를 구입하셔도 결국 아팠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리뷰 자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축구화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넌센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리뷰 자체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리뷰를 보시고, 축구화를 선택하는 거에도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경우도 미즈노 인솔 자체가 얇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즈노 인솔이 아니라 미드솔이, 미즈노 AS 모델들이 그 인솔, 미드솔이 너무 얇아서 얇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그렇게 느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드솔이 두터운 중창 쪽이 두터운 쪽, 그러니까 아슬레트라든지 이런 제품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코파라든지 그런 제품이 미드솔에서는 미즈노나 보단 조금 더 두터운 편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맞지. 단순히 인솔을 교체하고 사이즈를 업을 한다. 아, 그것도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발 내부의 공간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이즈 업을 하게 되면 결국엔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축구 자기 제 사이즈에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핏감들이 훼손이 되죠. 그래서, 뭐, 인솔의 두께상의 차이는 없지만 내구성이 뛰어나라든지 아니면 그 동일한 인솔 두께에서 약간의 더 쿠셔닝이 있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교체를 하신다는 건 모르겠지만, 무릎의 충격 때문에 더 두터운 인솔로 가서 결국 그 인솔을 교체를 한다. 그거는 기존의 축구화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 신던 신발을 대안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런 축구화를 향후에 만약에 새로 구입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을 조금 더 다르게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양말 두께를 두텁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한다. 이전에 자기가 그 발에 맞는 적당한, 자기가 중창이 약간 두꺼운 거 아니면 어떤 적당한 정도 높이감과 쿠셔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에 맞는 축구화를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더 중요하지. 뭐 이미 산 거에 대해서는 인솔을 교체하거나 양말을 두통 걸로 바꿔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고가의 축구화를 구입해서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축구화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축구화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제 발에 맞는 거는 극히 적긴 하지만 그 적은 거를 찾는 것도 조금은 노력을 기울이면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런 쪽으로 가셔서 꼭 자신의 발에 맞는 축구화를 구입해서 잘 신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생각, 그다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곧또 다른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